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시죠? 오늘은 원래 수요일날 제가 방송을 하려 했는데, 로또 복권 4등 당첨금을 제가 오늘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조합을 끝내서, 자, 기존 일요일날 지난번에 영상 작업을 했을 때,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에비스 사수로서 14수로 했는데, 거기서 다섯 개 번호를 빼내고, 신진번호를 갖다가 다섯 개를 투입을 시켜서 오늘 조합을 다시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려고 지금 영상 업로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제가 오늘 당첨금을 받은 그 영수증을 한번 보시고 그 영수증을 또 제가 다이어리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이어서 영상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1040회차에 제가 8번, 16번, 24번, 16번, 26번, 29번을 제가 찾아내어서 5등 5만 원을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급받은 그 돈으로서 로또 100권을 조합을 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어리에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자, 착한 요리사가 5천원 뭐 당첨, 뭐 15,000원 당첨, 65,000원 당첨 될 때마다 이 노트에 지금 계속 붙이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붙이가 오고, 자, 이게 65,000원도 있고, 뭐, 5,000원, 10,000원, 15,000원. 상당히 제가 로또 방송을 하면서도 이게 재산이라 생각하면서, 자, 지급 금액을 제가 막 그냥 지급을 받으러 갔을 때 놔두고 오는 게 아니고 다 챙기가 옵니다. 다 챙기가 오고, 오늘 5만 원. 자, 저번 주에 또 5천원 걸리고 5만 원 걸린 거 가지고, 자, 오늘 로또 복권을 공유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 개인적으로 파란 이 은행 가서 이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판매점 가서 뭐 4등 맞추면 5천원짜리 영수증 조그만한 거 받는 것보다도 상당히 꿈 분석을 잘해 가지고 꼭 상위 당첨되었을 때 이런 영수증을 한번 더 받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오늘 5천원 당첨금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뀐 숫자를 7, 8을 보시고 또 어떻게 조합을 했나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7, 8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꿈의 호수 44번 10, 13, 4번 24번, 예비수 5번 3번으로 갔고, 자, 현실의 호수에서는 1번, 19번, 21번, 15번, 36번, 4, 5, 8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합에서는, 자, 기존 44번 10 그대로 갔습니다. 13번 자리에 11번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13번이 빠졌습니다, 조합했을 때. 자, 4번 유효하게 들어갔고 24번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5번, 3번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호수에서는 1번, 19번, 21번, 15번이 17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6번이 1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45번도 37번으로 바꿨습니다. 자, 8번을 제가 39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번호를 교체를 해서 기존 아홉 개 번호는 그대로 가면서 제가 조합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합한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 다섯 게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A번 10번 11 14 37 39 44에서 제가 2번을 보면은 3번 4번 5번 102443입니다. 345로 주름이 갔네요. 조합 자체가 그 교체 멤버를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연번으로 쭉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다섯 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1041의 다섯 개입니다. 1번, 3번, 4번, 5번, 1024. 자, 여기도 A번에 보면은 345 연번으로 쭉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는 13, 14, 17, 19, 21. 이건 조합에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가 있네요.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345. 자, C번에는 4번이 빠지고 3으로 갔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섯 게임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4번, 10번, 11, 37, 39, 44가 나가고 있고, A번에. 자, 2번에 보시면은 쭉 내려와서 1, 3, 4, 5, 4.
345가 또 다시 나오네요. 1024. 자, 이번에 345가 또 포진이 되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1345쫙 한번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그 소망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 번째 다섯 게임을 공유를 하죠. 자, 여러분, 네 번째 1041에서 다섯 게임입니다. 1번, 11번, 14, 17, 19, 21에서 2번까지 쭉 내려오면 10번, 11번, 14, 37, 39, 44. 자, 10번하고 11번이 붙어가 있습니다. 이웃수끼리. 상당히 그 10번, 11번이 알아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회차도 됐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섯 번째 다섯 게임을 공유를 할게요. 자, 여러분, 1041에서 다섯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 11번, 14, 17, 19, 21, 37에서 자, D2번은 제가 반자동을 걸었습니다. 반자동이 7번, 11번, 14, 34, 37, 38이 되어가 있고, 38번 같은 건 아주 좋은 번입니다. 37, 38이 붙어가 나왔네요. 자, 2번 반자동에서도 10, 14, 19, 27, 37, 41. 자, 칠 것이 두 개가 붙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다섯 게임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섯 번째 다섯 게임은 또 D2번에 반자동이 되어가 있습니다. 자, 8번, 10번, 14, 18, 20, 30. 자, 이 부분은 제가 임의대로 그 조합을 떠나서 한 마차이인 겁니다. 중간에서는 이게는 조합하고 잘 연관을 안 지으셔도 됩니다. 이그 여섯 번째 게임은 자, 8번, 10번, 14, 18, 20, 30에서 자, 이번에 기운이 10, 20, 30이 좀 제가 감이 와서 자, 공본대를 세 개를 투입을 시켰고 조합하는 중간에 스페셜로 보면 됩니다. 자, 반자동에서는 8, 9, 11, 14, 29, 39 국것이 두 개가 붙었네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수동 다섯 게임을 공유를 할게요. 자, 여러분, 1041회차 마지막으로 일곱 게임째 그 다섯 게임을 공유를 합니다. 1345, 345, 13345, 1924. 자, B번에 135, 1924. 자, C번에 135, 17, 19, 21. D번에 13, 14, 17, 19, 21. 자, 1, 11, 14, 17, 19, 21. 자, 여기서 상당히, 자, 1번을 제가 똥꼬집 부리듯이 부리고 있는데 상당히 1번이 함에나 나온다고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1번만 좀 제발 나와주면은 정말로 상위 당첨까지 갈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이 되는데 1번이 과연 나올까요? 자, 1번을 제가 계속 4주, 5주째 밀고 가는데 1번이 나올 때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 유력한 분들이 1번이 1년에 몇번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수를 왜 고집을 가지느냐 이래서 지금 1년에 몇번 나올까 말까 하지만 지금 나올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 공유는 제가 모아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아서 전체적으로 내려갑니다. 두 장을 모으고 또두 장을 모으고 또두 장을 모으고 마지막 한 장을 모아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자, 단디 보셨죠? 여러분, 1041회차 로또 착한 열사 함께 동행. 자,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중에 제가 변환을 주어서 4번, 10번, 13번 자리에 11번을 넣고 4번, 24, 5번, 3번으로 꿈의 호수, 꿈의 예비수 두 수를, 7수를 갔습니다. 자, 꿈의 호수에서는 특히 바뀐 수가 13번, 11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실의 호수에서는 1번, 19번, 21번, 15, 36, 45, 8번이 갔는데 15번 자리에 17번이 들어갔습니다. 자, 15번을 바꾸게 된 계기가 구독자님 한 분께서 과연 15번이 나오겠나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를 해서 자, 두 개를 더 보태서 17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을 내놨습니다. 36번 같은 경우에는 14번으로 갔습니다. 45번 같은 경우에는 37번으로 갔습니다. 8번은 또 37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로드 한 결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디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서 농협을 가기 위해서 제가 2주 전에 조금 아버님한테서 종친회 모임에 참가를 해서 자 상을 받는다고 줄을 서가 있는데 13명 중에서 130명에서 자 10명을 뽑아서 10명 중에서도 1등을 해가지고 자 상을 시상을 하는 분을 갖다가 딱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상당히 아버님 어머니께서 딱 나와가지고 시상을 제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 봉투를 한 개 주면서 돈 봉투를 한 개 주면서 또 상품을 큰 포장지에 사가지고 1등 상품이래가 자 어머니는 저한테 상품을 주고 아버지는 봉투를 하나 돈 봉투를 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꼈습니다. 그 꿈에서 제가 앞주에 4등을 하나 잡아내고 자 연관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번호를 계속 밀고 10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자 꿈은 좋은 꿈에는 상박이 안 나면은 그 후주 그 뒤에도 꼭 큰 상품을 한 개 받을 수 있다는 자 예지력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도움을 듣고 자 이번 지난 40회차 번호를 다시 41회차로 한 10수 이상 가지고 와서 그래 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개인적으로 제가 조합 부분은 다 끝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잘 하시고 또 내일 방송은 수요일을 그냥 뭐 심심하게 넘어가려니까 또 그래서 오늘 같이 자동으로 15게임을 한 것을 내일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참 어제 11월 7일 11시 37분에 진짜 경사가 났습니다. 제가 10개월 동안 기다렸던 우리 며느리가 순산을 해서 자 예쁜 공주를 한 명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놓자마자 카톡으로 수군에 산 간단아기를 우리 손지를 자 카톡으로 보내주고 이래서 울음도 정말로 울음차고 여하지만은 너무 왕아 이래 우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뿌듯하고 자 우리 며느리가 10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들고 앞으로 할아버지로서 또 가족들 모두 다 우리 손주를 위해서 애정어린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명문대도 보내고 뭐 목소리가 우렁차니까 노래는 물론 잘해야겠지요. 자 눈도 상당히 크대요. 할아버지가 좋은 마음 시선으로 봤는지 눈도 뭐 눈도 까마했지만 눈 옆 길이가 정말로 길고 앞으로 자 미스 코리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또 영상 작업 업로드 할 때까지 자 편안하게 계시고 또 하시는 일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만나 뵐 것을 약속을 하면서 오늘 영상 작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